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뇌를 구조해드리는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신 대로 가지 전달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후기를 봤거든요. 어쨌든 모든 제가 강의를 할때 도구 자체는 싱크와이즈를 활용해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모임을 가거나 교육을 가면 이제 피교육생들한테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후기를 받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딱 이렇게 싱크해서 활용해서 후기를 받으니까 다른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시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수강생들한테도 분명히 수업식에 알려드렸는데 쌤 그거 뭐였죠? 라고 전화가 또 오시길래 이번에는 이제 복습하는 영상 또는 싱크와이즈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받는 거고요. 가지 전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 하나 빼시고요. 전 여기다가 소감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측 클릭을 하시면 맨 아래 가지 전달이 있습니다. 링크 생성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라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대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지 전달 링크를 클립보드에 저장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자체에 컨트롤 C까지 된 거거든요.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요. 저는 주로 수강생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실습방으로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띠릭띠릭띠릭 가겠죠? 그러면 그 카톡방에서 바탕화면 보기에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폰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카톡방에는 어떤 형식으로 보이냐면,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카톡으로 여러분 보시는 화면입니다. 제가 미러링을 했고요. 보낸 링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가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는 수강생들이 싱크와이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카톡에서 그냥 웹상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소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희 씨가 소감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추가하면 바로 반영이 되고요. 길동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연이는 신세계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추가하면은 바로 예, 웹상에서 서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보이기 때문에 수강생들끼리도 좋은 피드백이 될것 같아요. 종이로 받으면 나만 막 쓰고 다른 사람이 뭐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좋은 내용을 쓰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할수 있는 좋은 하나의 후기를 받는 수단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다시 싱크해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다시 여기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움직이는 방법 손바닥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소감을 쫙 누릅니다. 그러면 영희 대박 길동 서연 신세계 이게 바로 반영이 되고요. 이 방법이 아니면 가지 전달에서 내용 반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짠 이렇게 후기를 받으신 방법도 있고 또 하나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방금처럼 상담 후기 또는 메뉴 선택 그다음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아무튼 리뷰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받아요. 제가 그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는데 적정할 점 또는 나의 한마디 또는 오늘 독서는 어떠셨나요? 라고 이렇게 모임 후기도 받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 전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지 전달 다시 복습하면 가지 빼신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맨 아래에 있는 가지 전달 링크 생성해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리한 싱크와이즈 도구 중에 가지 전달 활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